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연주자들에게 기타 다음으로 필요한 아이템은 어쩌면 앰프나 이펙터가 아닌 튜너일 것입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튜너들이 존재하는데요.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수많은 튜너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페달형 튜너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특히 공연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페달형 튜너는 페달보드 위에 설치하고 발로 튜너를 켜고 끄고 하면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오늘은 모두 같은 페달형 튜너이지만 가격이나 디자인, 기능에서 일부 차이가 있는 네 가지 브랜드의 페달형 튜너를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의 의견은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고 선택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외관부터 반응성까지 저희가 네. 보고 돌아와서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모든 줄의 튜닝 상태를 한눈에 확인하면서 한 번에 튜닝할 수 있는 폴리포닉 튜닝 기능과 보나피드 버퍼를 내장하며 기타의 톤 손실까지 최소화한 제품으로 다른 페달형 튜너에 비해서 다소 비싸지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입니다. 페달 안에 딥 스위치를 사용하여 트루 바이패스, 버퍼 바이패스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폴리포닉 튜닝 모드와 크로매틱 모드, 플러스 마이너스 0.1cm 초정밀 스트로브 모드, 다운 앤 카포 튜닝 모드, 드롭 디 튜닝 모드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채용하고 있어 매우 선명한 디스플레이 화면을 제공합니다. 지금 보시면 튜너의 상단을 보고 계신데요. 전원을 공급을 하고 전력이 남는 것을 뽑아서 다른 이펙터와 연결해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인풋 아웃풋 단자가 있고요. 보시면 여기 디스플레이 모드와 튜닝 그리고 이렇게 USB를 연결할 수 있는 단자들이 위에 기능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튜닝 반응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늘 여러분들 아시는 정도죠. 그죠? 그리고 이 정말 튜닝하기가 편해요. 폴리 튜닝. 그리고 뭐 저는 잘 사용하진 않았었는데 정말 급할 때 이렇게 닫혀서 그렇죠. 이렇게 근데 보면은 거의 정확해서 되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짝 튜닝을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어떤 모습으로 표시가 네. 되는지 만약에 틀어졌을 때 여섯 줄을 치면 폴리포닉 틀어볼게요. 야 이렇게 파란 불이 들어온 거 외에는 튜닝 나갔으니까 튜닝 빨리 맞춰라. 그렇죠. 그럼 이런 식으로 빨리 이게 참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스테이지에서 정말 급하게 할 때 반응하기가 되게 네.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빠르게 거의 정튜닝으로 왔어요. 뭐 지금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되게 빠릅니다. 한 줄 한 줄 보면서 할 시간이 없을 때는 정말 이렇게 닫혀놓고 지금 거의 맞죠. 뭐 이 정도면은 연주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테이지 튜너 시리즈이며 일반적인 보스의 다른 스톤 박스와 동일한 사이즈와 방식으로 조작할 수 있는 페달형 튜너입니다. 외부에서도 음을 표시할 수 있는 하이 브라이트니스 모드를 지원하며 기존의 TUT보다 진화된 12 세그먼트 LED 메터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매틱 모드, 베이스 튜닝 모드를 지원하며 7현 기타나 6현 베이스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기타들의 노트를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노트 네임 인디케이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 개 인풋과 아웃풋 바이패스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역시나 파워를 공급한 후 남은 전력량을 뽑아서 다른 이펙트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인아웃 단자가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유용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튜너의 파워 서플라이를 연결을 했을 때 남는 전력량이 아깝다 했을 때 이쪽으로 뽑아서 다른 드라이브 계열 이펙터들과 연결해서 많이들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공간계는 비추들입니다. 네 이제 튜닝 반응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잘 작동되죠. 정교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연을 하시게 되면 이제 공연 업체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튜너고요. 스테이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튜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보스 거를 튜닝할 때 그냥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얘가 굉장히 정밀한 건지
아니면은 배음까지 잡아내는 건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 잡을 때 좀 바늘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좀 네.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게 너무 정교해서 그런 건지 뭐 아니면은 약간 혼자 어리버리를 하는 거지. 근데 그건 아닐 거야. 아마 보스튠은 굉장히 정교한 튜너여서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굉장히, 그리고 일단 뭐 다른 이야기지만 저는 굉장히 이 디자인을 선호합니다. 되게 클래식하고 뭐 가장 저희한테 익숙한 보스의 디자인이기 때문이죠. 보다 컴팩트한 사이즈와 고의도 LED를 가지고 있으며 경사각을 가지고 설계되어 명확한 시연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32비트 고속 프로세서 채용으로 압도적인 스피드의 응답성을 가지고 있으며 415부터 475Hz 넓은 폭의 피치 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루바이패스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톤 손실이 없으며 사이즈에 비해 큰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쉽고 정확한 튜닝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일단은 외관에서 보시면 특이한 점이 이렇게 경사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밟으실 때도 좀 더 편하고 네, 화면을 보실 때도 좀 더 편하게 정말 스테이지 친화적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 제품인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인풋 단자만 존재합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튜닝 반응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사실 이 튜너를 써본 적이 없는데 머지비에서 이제 페달에 이제 붙어 있는 거를 예전에 한번 써보면서 느낀 거지만 총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큰 디스플레이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일단은 튜닝하는 것도 역시나 뭐 그래서처럼 반응성도 굉장히 빠른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낮아졌을 때 밑에 LED가 들어오고 높으면은 네, 네. 위에 LED가 들어오고 정확하게 맞으면 가운데 이렇게 불이 네. 들어오네요. 굉장히 일단 디자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시한성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 사이즈 자체가 얇다 보니까 네네네. 페달보드에 올려도 큰 부담이 없지 않을까. 네. 위치나 공간 활용도 굉장히 좋다는 거죠. 높은 감도와 가시성, 내구성을 통해 전 세계 기타리스트, 베이시스트로부터 신뢰를 얻은 코르그 페달 튜너 피치블랙이 더 작아진 사이즈로 출시된 모델입니다. 성능은 동일하지만 크기가 더 작아져 페달보드 공간에 부담 없이 세팅이 가능하며 보기 쉬운 대형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스테빌라이저를 채용하고 있어요. 작은 사이즈의 튜너지만 밟았을 때 넘어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주고 3가지 미터 디스플레이 보드 플러스 마이너스 0.1cm의 초정밀 튜닝이 가능하며 캘리브레이션 설정 지원이 가능합니다. 역시나 사운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트루바이패스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점이 지금 인풋과 아웃풋 위치를 다르게 해서 사이즈를 좀 더 줄였고요. 배터리로도 동작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칼리브레이션 모드,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인풋 단자. 이렇게 굉장히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튜너입니다. 반응 속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튜닝하기에는 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뭐 설명서에는 뭐 가시성이 좋다고 하지만 냉정하게 가시성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나 잘 볼 것 같아요. 네, 그 첫 번째로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은 지금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LED 디스플레이 자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 그렇죠. 때문에 헷갈려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색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뛰어나게 뭐 지금 2라고 뜨고 있지만 2라는 의 음정 포지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더군다나 뭐 뭐라 해야 될까요? 눈을 이제 눈에서 약간 색을 보시는 게 약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가시성이 더 떨어지죠. 그래서 뭐 어두운 곳에서는 잘 보일 것 같은데 네네네. 지금 현장도 좀 조명 때문에 밝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낮 공연 낮죠. 낮에는 힘들겠죠. 네, 락 페스티벌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페스티벌 있잖아요. 연주자 야외 공연. 등을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을 것 같고, 확실히 이 크기가 이 페달보드에서 이제 주는 이제 무게라던가 공간 활용성 같은 건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나는 눈이 비교적 이런 걸 구분을 잘할 수 매 있다, 눈이다. 메인 위다 하면은 괜찮으실 것 같고요. 저처럼 약간 색약이 있으신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네요. 네, 모든 외관과 반응성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어떤 티노가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저는 일단 이번 리뷰를 통해서 다다리오가 가장 좋았던 것 블랙웨이브.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큼직큼직해서 잘 보이고요. 반응 속도도 좋았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페달형 튜너가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예전에는 구하기가 힘들었던 건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사용했던 DT10, 코르그의 네네. DT10이랑 그 보스의 페달형 튜너 TU 시리즈 이렇게만 제가 주로 봤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들, 왜냐면 예전에 튜너 하나에 15만 원 이러면은 이렇게 비싸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 맞습니다. 이후에 막 저렴한 가격들, 합리적인 가격들의 튜너들, 다양한 기능의 튜너들이 많이 나왔고, 이 민감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튜너를 사용을 하실 때, 저 같은 경우도 따로 빼서 기타 시그널에 영향을 안 주도록 아예 따로 빼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폴리튠 3를 사면서 버퍼로 사용하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 튜너를 사용을 하면서 시그널이 손상되는 거를 굉장히 민감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인 업그레이드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네네. 않았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튜너가 가장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 여기 저희가 다뤄본 네 가지 튜너 이외에 다른 튜너들 추천해 주실 부분들이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